여러분 리본런님 기억나시죠? 달리기가 정체기를 깼어요. 100일 동안 뛰었을 때 그때부터 쭉쭉쭉 내려가더라고. 와, 오늘은 그 리본님이 또 무슨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다고 몸을 또 만드셨대. 보니까 이 리본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더라고. 오늘 그거 함께 들으러 가보시죠. 이번만큼은 이 살들을 꼭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네, 100일 동안 열심히 걷고 달려봐서 격식아! 왜 그대로야? 왜 그대로야? 죄송하지만 다시 도전할 거다. 26번째? 100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너무 예뻤어. 경식 씨 이제 코칭도 맡았고 좀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총 7.4kg 그냥 체지방만 뺐어요. 7.4kg가 전부 체지방에서 나갔고 근육은 다 지켰어요. 그 의미 있어요. 오케이, 건강한 미소. 네, 네, 건강력이 넘치시고 자신감 있어 보이시네요. 나만의 식단 관리 노하우. 식단 관리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이 겸해지지 않으면 피부가 일단 처지고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만큼 먹어야 살이 빠지겠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꾸준하게 5km 매일매일 뛰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도 저도 고도비만 출신이잖아요. 네, 경식 씨 영상 보니까 예. 아, 정말 막 알겠는 거예요. 빼고 싶은데 안 되는데 방법적인 것도 난 다 해봤는데 매일 연락하고 매일 뭐 드셨냐 물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하고. 경식. 빠진 것 같다? 조금. 네, 그렇겠습니다. 네. 아, 정말?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몇 킬로로 시작했지? 시작하는 날 찍어봤을 때 112킬로. 오늘 예상? 예상은 이제 100킬로 이하로만 가자. 우리 코치님의 네. 기대. 네네. 기대 몸무게. 80킬로? 누구의 기대 몸무게인가요? 알겠고 갑시다. 네. 네, 저 좀 몇 가지 좀 할 게 있는데. 뭘 해? 양말도 좀 벗어야 돼. 저 죄송한데 마스크도 좀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도 벗어야 된대. 아, 기대된다 진짜. 네. 화장실 한번 갔다. 그래. 99,900. 미치겠다. 됐습니다. 어쨌든 된 거예요. 아, 99,900. 와, 근데 대단하다. 그러면 12kg 정도 빠졌네. 한 300g 정도 제가 재보니까. 야, 축하해, 축하. 인증이 된 거죠? 인증 됐어. 또 찍을 거예요? 됐어. 아니, 더 이상 안 찍을 거죠? 인증 됐어. 저 뮤직보. 물 마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10몇 킬로를 뺀 것 같아요. 1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만에? 10kg 이상 뺀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응원을 받고 힘을 얻어야 두 분의 응원을 받은 거니까 사실은 같이 단톡방에서 이제 저도 과정을 봤거든요. 와, 정말 그 열정과 디테일한 어떤 코칭. 네. 또 그거에 또 열심히 진짜 네.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경식이 와, 감동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같이 한다,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냥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 리본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코치해 주셨지만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빡센 식단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전 저렇게 못 먹는데 그리고 고구마가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몇 번 하시는지 내가 진짜 난 고구마도 못 먹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다고. 그게 저한테 너무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것보다는 다 좋았습니다.
나만의 네. 다이어트 철학. 저는 리본 다이어트라고 지어봤는데요. 리본 다이어트. 네네.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힘들고 우울한 막 감정에서 부활할 수 있게끔 네, 자신한테 잘 맞는 식단과 방향성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리본 다이어트가 핵심이에요. 일단 날짜를 정해서 하는 편이고요. 10kg, 20kg 이런 거 사실 되게 막연하고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도 다이어트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뭐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나한테 보상을 결정을 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딱 다이어트를 그 시간만 하라고 합니다. 야채를 많이 활용하고 밥의 자리를 반찬에 놓고 야채를 밥의 자리에 놓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이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밥 먹고 다른 거 먹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야채를 두는 거예요. 야채 먹고 밥 먹고 나물 먹고 야채 먹고 국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식단을 직접 해보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밥 대신 야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밥을 한 공기를 다 안 먹어도 충분한 포만감이 되고요. 이번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단기에 빼지 않은 거. 대신 이제 기초대사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렸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오늘 어제까지 90일 매일 35분씩 이상 걸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오. 딱 4개월 이내에 이제 80kg대 주 일주일에 10만 보. 오. 1일 10kg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 유튜브와 블로그 저도 원래님한테 배운 것처럼 누군가 날 보며 꿈과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 저는 두 분한테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언젠가는 저희 변화를 보여주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두 분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뭐 좀 안 맞지 않았어요? 괜찮아요.